오늘 오전 10시 10분 일본 가기가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국 중 우리나라만 배제하는 조치를 국제 여론의 반대에도 결국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신뢰를 유지할 수 없는 국가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경제전쟁 전면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기장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상한 상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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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 침략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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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 없는 경제 보복 아베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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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써 경제 비상사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여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습니다. 일본은 한국 경제를 침략하기 위하여 오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격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수출 주력 산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품목을 흔들려고 오늘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서 그 생각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을 넘어야 합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입니다. 우리의 약한 고리인 소재품 산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체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당의 역할입니다. 절대로 기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각종 지원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하면 오히려 위기가 전의 위법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강한 경제대국으로 우뚝 도약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비상시국입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서서 우리는 제2의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비상하게 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호의 설린에 입각한 한일 양국의 미래 발전을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전략국자의 반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진실은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점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의 사법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임이 그 진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과연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인지 먼 나라가 될 것인지 우방이 될 것인지 남남이 될 것인지 정당한 선택을 다시 하기 바랍니다. 이곳 국회에서부터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부터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모든 정당이 모든 국민의 심장 속에서 지금 우리 앞에 조성된 이 비상한 경제 시국을 타개하고 제2 독립의 길로 함께 나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일본 아베 정부는 기어코 가회를 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경제 한일전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정경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더 나아가 부당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보복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뒤흔들려는 경제 침략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유린하려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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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무역 질서에 따라 경제 침략 행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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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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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